자, 반갑습니다. 제닉입니다. 오늘은 컨텐츠도 뭐 없고 해가지고 추석 맞이 대청소, 에어브러쉬 청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들을 먼저 빼야 되겠죠. 이 카바를 열고, 이게 모든 에어브러쉬들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95% 이상, 뭐 99% 다 안에 구조나 이런 것들은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봐도 이 트리거형 이런 형태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뒤에 카바를 열고 니들 스토퍼 살짝 풀고 니들을 아씨 뻑뻑하네요. 이거 청소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이 안에 막에서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잘 안 빠지는 거는 이 앞쪽에서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 가운데 역류 방지용 패킹이 있거든요. 이 쯤에 있습니다. 거기서 걸려서 이게 안 빠지는 겁니다. 좀 힘 줘서 당기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 빼보면 이제 이렇게 도료대가 여기 전부 다 있죠. 만져보면 끄실끄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킹에서 못 빠져가지고 여기서 걸리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닦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장갑 같은 경우 우리가 이거 신나를 만지기 때문에 장갑을 우리가 끼는데 이건 뭐 특별히 홍보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거 찾다가 구입했는데 이런 제품이 있더라고. 이게 뜯어가지고 정확한 제품이 이겁니다. 스킨 뭡니까 이거 그립하죠. 내나 이 장갑인데 이게 좀 이게 괜찮네요. 두께도 좀 있고 그렇다고 불편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신나가 묻어도 안 녹습니다. 잘 손까지 침투가 잘 안 되죠.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얇은 거 있죠. 그 수술용 장갑 같은 거. 그거는 신나가 이렇게 묻으면 흐물흐물해지면서 이게 녹더라고요. 금방. 그래서 장갑 끼나마나 뭐 이래가지고 이걸 구입을 했는데 야,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두께도 좀 있으면서 쫀득쫀득합니다. 이게. 저 신나를 살짝 묻혀가지고 이 니들부터 싹 닦아주죠. 이렇게. 깨끗해졌죠. 자, 그 다음에 앞쪽에 이게 니들 캡입니다. 니들 캡. 이 니들을 보호해주는 캡, 그 역할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노즐 캡, 이걸 열면 노즐이 보이죠. 이제 하도 분해를 제가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이렇게 노즐이 있죠. 앞에 이게 노즐입니다. 앞쪽에 있는 거 노즐 캡 앞쪽이 좀 지저분하죠. 여기도 신너를 살짝 묻혀가지고 면봉에 묻혀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앞쪽에 깨끗해졌죠. 이게 오래 청소 안 하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도료가 딱 뭉쳐있어서 잘 안 닦이거든요. 이 신너로도. 그럼 이런 손톱으로 그러니까 이 표면에 스크래치를 안 줄 정도의 딱딱한 물체가 제일 좋은 게 손톱입니다. 이거 탁탁 긁어내면 통째로 뚝 떨어집니다. 조금 떼내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신내 좀 오래 담가두면 다 녹겠죠. 녹기는. 절대 사포로 이걸 문지른다든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스크래치 생기기 시작하면 도료가 훨씬 잘 낍니다. 여기 니들 캡 안쪽.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커뮤니티에 글 남긴 것처럼 추석 연휴 이런 게 뭐 별 구멍가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1년 365일 뭐 쉬는 날에 대한 개념이 없거든요. 잘. 그래서 뭐 연휴 이런 개념이 잘 없습니다. 별로 뭐 기쁘지도 않고 바로 명절에 다 부모님하고 지금 같이 또 있기 때문에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사실 어릴 때는 사촌들하고 막 모여가지고 막 놀고 이랬는데 이제 나이 들고 이러니까 뭐 그런 것도 없고 사촌들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모이지도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별 그게 없네요. 전혀 할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안쪽도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 신나 상당히 몸이 안 좋습니다. 이거 라카 신나 될 수 있으면 마시지도 말고 지금 저 여기 안에 팬을 켜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냄새 안 맡으려고 손에도 피부에도 될 수 있으면 안 묻는 게 좋습니다. 이거 그냥 푹 담가 놓으면 되는데 지금 제가 컨텐츠상 이렇게 닦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깨끗해졌죠. 요 안에도 절대 사포질하면 안 됩니다. 반짝반짝하죠. 크롬 도금이 뭐 스크래치가 많이 가고 이러면 안쪽에 더 많이 묻습니다. 분사할 때 잘 닦이지도 않고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노즐 빼야겠죠. 이거는 지금 군제거 같은데 제가 언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이게 노즐에 딱 맞게 이렇게 콕 꼽아가지고 보통 이렇게 렌치 같은 거 쓰죠. 그게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뒤에 보면 이거는 그거 이 노즐 풀다가 똑 부러져가지고 나사 산마 안쪽에 박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거 풀어내는 거 이게 역나사 탭입니다. 이거 이게 왼쪽으로 팍 박아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박힌 나사를 뺄 수 있습니다. 노즐 그 나사 산 부분. 아이씨 어쩔 수가 없다. 보여주기 위해서 장갑을 빼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노즐이죠. 노즐 완전 저가형들 같은 경우는 노즐 여기도 고무 패킹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패킹을 빼내고 패킹 상태를 보고 뭐 사갔다거나 녹았다거나 하면 갈아 주셔야 됩니다. 좀 상급 기종들은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패킹이. 그래서 이 통째로 근데 신내에 담그면 됩니다.
담궈서 안쪽에 청소해 주시고, 제가 좀 담가 두셨다가 요런 안에 청소하는 도구 있죠. 이 반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에 넣어서 뱅 돌리면 안쪽 벽면을 싹 긁어내면서 찌꺼기들을 청소해 줄 수가 있는 뭐 그런 겁니다. 이거.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되고 살살살. 이 노즐 안쪽이 청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요 눈으로 자세히 보면 안쪽으로 뒤쪽에서 잘 보입니다. 안쪽 구멍이. 그 불빛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노안 있으신 분들도 아주 가까이서 가까이 딱 대고 보면 보입니다. 이게 노즐입니다. 노즐. 그 다음에 이 앞쪽은 지금 그 록타이트하고 이렇게 고정제 같은 게 많이 묻어 있는데 그냥 신너 묻혀가지고 다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그 다음 안쪽 구멍, 이 솔 같은 걸로. 타미야 겁니다. 이거. 세트에 들어있는 거. 시금기 나오네요. 위에서 딱 신너를 부어주면 밑으로 쭉 흘러내리거든요. 쪼르륵 나오죠. 이렇게 한번 헹궈내 줍니다. 그러면 앞쪽 청소는 뭐 대충 된 겁니다. 이 정도면 안쪽 요만큼 안쪽을 지금 청소해 준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뭉치를 빼야 되겠죠. 이걸 이쪽을 돌려서 다 뺍니다. 완전히 이렇게 다 빠지죠. 그 다음에 트리거 위로 당기면 빠지고 이놈이 빠집니다. 이 방향을 잘 보시면 동그란 게 뒤쪽입니다. 뒤쪽 이거 요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요 볼록한 부분이 뒤쪽으로. 그리고 저 안쪽에 역류 방지 패킹이 있거든요. 이쯤에 있습니다. 이거는 일자 드라이버 긴 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있죠. 일자 드라이버 안쪽에 푹 쑤셔 가지고 이렇게 돌려다 보면 딱 걸립니다. 네. 일자 나사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완전 풀어냅니다. 밖으로. 그러면 요런 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 앞에 테프론 실이 있죠. 패킹이 있거든요. 안에 흰색 이게 테프론입니다. 신나야 이건 안 녹는 재질입니다. 당연히 안 녹아야 되겠죠. 지금 이게 신나가 녹는 재질이면 절단 나죠. 이거. 그 아까 그 니들이 잘 안 빠졌죠. 그게 여기 낑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니들이 뒤쪽에서 이게 통과하거든요. 홈이 거의 딱 맞거든요. 이게 이 전체 몸통하고 딱 맞습니다. 두께가 거의. 그래서 이 앞쪽에 이게 잘 안 빠지는 게 이 정도에서 아마 걸쳐 있을 겁니다. 안에 그 들어가 있으면. 그럼 이 안에서 도료는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쪽에 도료가 낍니다. 여기 앞쪽에. 이 패킹 앞쪽에 굳으면 그 다음에 이쪽에 니들 입은 부분에 이제 도료가 묻으면서 굳으면 이게 여기 낑겨 가지고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뒤로 안 빠지는 거죠. 잘 무슨 말 알겠죠. 이 앞쪽에 이렇게 노즐하고 지금 이 안에 왔다 갔다 하니까 벌써 시큼 거 나오죠. 이렇게 뻑뻑해집니다. 점점 깨끗이 닦아 놨는데 시큼었죠. 때 나오죠. 안쪽에 이 굳어서 이게 안 빠지는 거거든요. 샥 방금 손에 절대 묻히지 말라고 해놓고 손에 다 묻히고 있네요. 지금 그 여러분한테 지금 좀 잘 보여드리기 하기 위해서 장갑 끼고는 작업이 잘 안 되네요. 요거는 신나에 통째로 담가도 됩니다. 좀 불려가지고 안쪽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거죠. 이게 에버릇이 안에 뜯어보면 원리가 상당히 간단하거든요. 원리 알면은 수리나 왜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래서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완전 분해해가지고 겁먹지 말고 다 뜯어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이거 관리만 잘하면 평생 씁니다. 평생 에버릇이. 이거는 고장 날게 없거든요 안에. 자 근데 이렇게 너무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렇게 지금 약간 헐거울 정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패킹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거 이 뒤쪽으로 도료가 이쪽에 앞쪽에는 있고 지금 안쪽에 들어가면 이 정도 있거든요. 이렇게 한 이쯤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안에 안 보여가지고 한 요 정도 있습니다. 패킹이 한 이 정도 있을라나. 요거는 고정이 돼 있고 이 상태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역류를 못하게 패킹이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이 뒤쪽으로 역류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헐거우면 틈새로 들어가서 뒤쪽으로 역류를 하겠죠. 그래서 뭘 하냐면 이걸 안쪽에 이제 딱 조일 때 안에 넣고 조이죠. 조이면 이 앞쪽에 패킹 부분 있죠. 이게 앞쪽에 격벽이 있습니다. 이쯤에 동그란 격벽 이런 격벽이 있습니다. 이런 격벽 안쪽에 요렇게. 그래서 여기 딱 이 앞쪽이 딱 물리면서 이걸 세게 쪼으면 이게 찌그러들겠죠. 이 흰색 테프론이 살짝 눌려지면서 이 니들을 쪼이는 겁니다. 이렇게 안 헐겁도록. 그러니까 요런 상태. 아이 딱 좋네요 이거. 요래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느낌. 제가 몇 번을 설명드리는데 이게 쪼으면 앞에 테프론 흰 게 찌그러들면서 이 니들을 꽉 잡겠죠. 물겠죠. 그럼 점점 이게 뻑뻑해지거든요. 너무 많이 쪼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너무 뻑뻑하게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살짝 조여가지고 약간 뻑뻑할 정도, 살짝 뻑뻑할 정도까지만 요걸 조이면 됩니다.
늘 뻑뻑하면 이게 불편하니까. 원리를 알겠죠? 야, 이렇게 지금 퍼펙트하게 설명해주는 에어브러쉬 그게 없을 겁니다, 아마. 나도 다 찾아봤지만 없습니다. 채널 잘 맞는 겁니다. 원리를 딱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도 사실은 청소를 다 해줘야 되거든요. 면봉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청소. 아마 시커멀 겁니다. 때 나오죠, 시커멓게. 자, 이렇게 하면 청소가 끝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다시 넣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일자이기 때문에 십자 드라이브 같은 이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고정이 싹, 지금은 뭐 잘 돼 있는데 이런 상태로 잘 밀어 넣으셔도 되고, 이게 자꾸 여기 안 꼽혀 있고 자꾸 막 이게 빠진다 하면 이 수시계 있죠, 긴 거. 수시계 뒤쪽 부분에 살짝 꼽아가지고 대포로는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살 밀어 넣습니다. 살 밀어 넣어서 살살살 돌리면 잠기거든요. 조금 돌리다가 빼면 요것만 싹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를 넣어서 싹 조다 보면 이게 잘 돌아가다가 딱 걸립니다. 끝. 그 상태에서 살짝만 더 돌립니다. 그 다음에 니들을 꼽아가지고 어느 정도 뻑뻑한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거 내부 부품도 청소를 다 해주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 아까 뒤에서 빼낸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오늘 설명의 뭐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신나에 담그든지 패킹이 없으면 신나에다 담가도 됩니다. 그냥. 자, 테스트를 해보실 때는 이 뒤쪽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구멍에 맞게 넣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좀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좀 번거롭습니다. 이게 맞추기가. 넣었다 뺐다를 몇 번 조금 해줘야 됩니다. 자, 잠가 가지고 대충 그 다음에 니들 살 넣어보는 거죠. 격벽 지금 거의 안 걸리거든요. 이래 되면 안 됩니다. 완전 헐겁죠. 살짝 더 걸릴 정도로 조금 더 쪼아 주셔야 됩니다. 이래 됩니다. 지금 탁 걸리거든요. 격벽에 지금 탁 걸립니다. 걸린 느낌 나거든요. 약간 뻑뻑할 정도까지 됐습니다. 조금 더 쪼여도 될 것 같은데 살짝 잡은 상태에서 이걸 왔다 갔다 했을 때 조금 부하가 걸리는 정도. 요거 타미야 그리스 세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스 돼 있죠. 요 끝에도 너무 많이 바르지 말고 조금 바르면 됩니다. 살짝 바르고 바르고 아까 그 동그란 거하고 맞닿는 부분 이 부분 자 요렇게 다시 넣어 주시고 요 그리스 좀 발라줘야 됩니다. 작동하는 부분 보고 마찰이 있는 부분은 그리스를 바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홈 부분도 여기 지금 다 있거든요. 여기도 그리스 좀 발라 주셔야 됩니다. 넣어주시고 스프링 넣고 그 다음에 노즐 꼽아야겠죠. 앞쪽에 노즐은 요거 실란트 아니면은 따로 뭐 록타이트나 나사 고정제 이런게 있으시면 제일 약한 걸로 강한 거 바르면 아주 못 풉니다. 조금만 발라가지고 절대 세게 쪼면 안됩니다. 이거 부사 묶습니다. 이거 똑 부러지거든요. 나사 산 부분하고 이거 그래서 딱 안 돌아갈 때까지 쪼은 다음에 살짝만 힘줘 가지고 조금만 더 쪼면 됩니다. 조금 힘줄 정도 살짝 힘주는 정도 이거 많이 부사 묶거든요. 쪼다가 똑 부러집니다. 나사산하고 이게 분리대가 똑 부러집니다. 나사산 안쪽이 박혀보고 그 다음에 노즐 캡을 씌워야겠죠. 이 부분도 지금 실란트가 돼 있죠. 이게 이 부분으로 바람이 새도 작동이 잘 안됩니다. 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실란트가 필요합니다. 발라 주셔야 됩니다. 패킹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잠가 주시고 이 부분도 그 다음에 니들 캡 여기는 실란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잠그면 됩니다. 뭐 꽉 잠글 필요 없이 그냥 캡이거든요. 보호해 주는 역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니들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니들 스토퍼 채우실 때 잠그실 때 요거 있죠. 니들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살짝 앞쪽으로 밀어준 상태에서 세게 말고 그냥 살짝만 앞쪽에 밀착을 좀 시켜주는 거죠. 노즐 부분에 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손만 살짝 올린 상태 이 상태에서 이거를 꽉 쪄줍니다. 이건 꽉 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립이 끝이 났습니다. 추석맞이 대청소가 끝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추석 맞이 에어브러쉬 대청소가 끝이 났습니다. 추석 연휴 잘들 보내시고 만나는 것도 많이 드시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지금 작업을 지금 뭐 많이 쉬고 있어 가지고 하루에 1시간 뭐 이렇게는 작업을 뭐 한 번씩 하긴 했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작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10월 달부터
연휴 끝나고 김을 내가지고 작업을 해서 영상이 업로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추석입니다. 감사합니다.